자, 김민수 대표님은 오늘 키워드를 역시 김민수 대표님답게 지어주셨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급등했디야 라는 키워드를 주셨는데요. 디아디아 라임을 맞춰주셨어요. 자, 김민수 대표님, 엔비디아가 상승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잘하시는데요. 네, 그 본토 발음으로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랬디야. 네. 예, 그랬디야. 예. 그래서 엔비디아가 오늘 실적 발표하고 나오는 변화, 물론 오늘 시장은 전강 후약 패턴이 나오면서 좀 힘은 네. 빠지겠지만은 이게 보여주고 있는 다음 시장과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가 가야 될 길을 분명히 보여준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은 주당 순이익 한 28% 늘어난 정도라고 바라보는데 더 깜짝 놀란 사실은 2분기의 매출의 가이던스가 지금보다 50%를 더 줬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제 50% 이상은 성장을 다음 분기에 보여줄 것이다 라고 했었을 때 그에 따른 변화가 저희가 그냥 AI 하지만 그만큼의 핵심적인 칩을 만드는 회사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쪽에 대한 어떤 경각심도 나와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나오는 이제 생성형 AI라든가 또 이제 가속 컴퓨팅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입장들 뚜렷이 보여주고 있는데 사업부별로 보게 되면은 좀 더 눈길이 가는 게 데이터 센터 쪽에 매출이 한 14% 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AI를 통해서 앞으로 나가고 있는 클라우딩이나 소프트웨어 쪽에 또한 축으로 나갈 수 있는 쪽은 상당히 많이 커진다라는 부분들이 확인됐고 그를 통해서 갖고 있는 H100 칩, H100 칩 이쪽은 앞으로 AI 쪽에서 GPU를 활용한 새로운 또 칩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의외로 자율주행이 많이 컸습니다. 한 114%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6년간 또 받은 잔고가 지난 분기가 110억 달러, 한 140억 달러까지 수주 잔고가 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도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말해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게이밍 쪽인데 이쪽이나 뭐 시각화 쪽, 이쪽은 생각보다 줄어듭니다. 한 38%, 50% 이상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쪽은 아무래도 IT 기기가 그만큼 많이 교체 수요나 회복이 좀 덜 됐다라는 쪽에서 부진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 일상생활에서부터 찾아온 챗 GPT가 결국에는 어떤 데이터 센터나 또 확장돼서 자율주행까지도 이렇게 큰 변화를 이끌고 있구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김민수 대표님이 정리해 주셨던 것처럼 뭐 실적은 뭐 실적 가이던스를 조금 상향하는 그런 수치가 나왔지만 결국에 뭐 다음 분기, 2분기, 3분기 계속해서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식의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도 바닥을 찍었고 그리고 또 새로운 말씀해 주신 인공지능이나 AI 쪽에 관련된 반도체도 우리가 많이 살펴봐야 되겠다는 힌트를 줬습니다. 자, 그럼 이런 힌트를 받아서 저희가 어떤 종목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대표님? 네, 첫 번째로 그 직접적인 칩과 연관될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회사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 설계 로직을 짜는 회사입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보여주고 있는 NPU라고 하는 신경망 관련된 칩 쪽에서 어떤 그 고성능 메모리와 관련된 쪽과 함께 통합 IP를 구성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관련돼서 가장 설계에 자신이 있다라는 쪽에서 보여주고 있는 회사고요. 회사 이름에 그대로 들어간 것처럼 엣지 컴퓨터입니다. 네. 엣지가 있네요. 그래서 엣지 컴퓨팅은 네. 최하단부의 컴퓨터에서 어떤 단순하게 정보를 데이터만 수집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느 정도 어떤 연산까지 이어진 다음에 데이터를 보내다 보니까 그에 따른 AI 쪽에서 앞으로의 쓸모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나오는 설계 로직을 짜는 회사 그럼 앞으로 중요성이 더 높아질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 AI 플랫폼과 관련된 쪽에서 이 엣지 컴퓨팅을 할 때는 지금 전 세계 유일하다고 합니다. 네. 이런 쪽이 아무래도 기대감을 높일 수 있겠다라는 쪽이고 또 이제 SK하이닉스가 들어가는 엔비디아 쪽의 HBM3와 관련된 쪽에서도 같이 지원하는 칩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기 때문에 이런 쪽의 변화를 보게 되면 AI가 커질 때 당연히 수혜를 받는 측면들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알려주셨고요.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오늘 상승이 조금 많이 나왔다가 지금은 2%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 종목 더 체크해볼까요? 네,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그렇게 많이는 비싸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가 맥커스입니다. 맥커스. 네, 이 회사는 FPGA라고 해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반도체를 유통하는 데 주력하는 회사입니다. 네. 이쪽은 저희가 보통 하는 이 자일링스, 그러니까 즉
AMD가 있으면 AMD가 자회사로 인수한 자일링스 같은 경우도 이 글로벌 FPGA의 50% 담당을 하다 보니까 AMD가 야심차게 우리도 AI 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회사가 자일링스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화를 그대로 가져간다. 그러면 앞으로 성과를 많이 낼 회사 같고 게다가 또 르네사스 메이콤, 또 르네사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차량용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MCU 전문 회사죠. 이런 쪽을 봤었을 때 그러면 AI, 또 자율주행, 또 로봇 같은 경우가 다 어떤 짜여진 로직에 의해서가 아니라 또 이제 프로그램을 바꿔서 적용시켰을 때 그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할 일이 많은 회사다. 그런 쪽에서 추가적인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성과 앞서 엔비디아 쪽에서도 보여줬던 것처럼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쪽이 커졌을 때 네. 그에 따른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회사다라고 보게 되면 지금 실적 대비해서도 그렇게 비싼 측면들이 아닌데 올해도 성장할 걸로 보이는데 그에 대비해서는 한 번 더 레벨업은 계속 시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김민수 대표님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의 실적을 통해서 AI나 아니면 자율주행 쪽에서의 관련된 칩,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하나씩 하나씩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와 매커스를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엔비디아 급등의 띠아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김진경 본부장님께도 공유를 해드렸는데 어떤 종목을 김진경 본부장님은 떠올리셨을까요? 네, 저는 이수페타시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가 이 엔비디아를 주요 고객사로도 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많이 알려졌고 오늘장도 역시나 좀 큰 폭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 MLB를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MLB가 바로 고다층 기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시는데 기판은 여러 개로 이제 쌓아 올려서 다층 PCB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층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좀 빠르게 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더 좀 필요로 할 수 있는 부품이지 않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 층수가 많게 되면은 그만큼 기술력도 좀 더하기 때문에 이 고부가 가치를 좀 창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이수페타시스의 경우가 이 부분에서 국내에서는 워낙에 관련 기술력을 충분히 인정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할수록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로 어떤 실적 성장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워낙에 빠르게 이제 산업이 이제 변화가 되다 보니까는 데이터 사용량도 그만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통신 속도 자체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MLB에 대한 생산 기술이 이 고도화가 되게 된다면은 관련 산업 확대에 따른 수혜 또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동사의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의 워낙에 또 기술력 인정받긴 했지만은 이 MLB 시장에서는 세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만큼 숙련된 기술들을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미중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또 탈중국 영향으로 인해서 이 동사를 찾는 수요도 더욱더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주가 자체 급등세로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신규 매수를 조금 이렇게 좀 올라갔을 때 따라잡는 것보다도 차라리 조금 다소간의 조정이 나왔을 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는 지금부터는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조금 짧게 바라보신다면 5일선의 지지 라인을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